교육생 대표 되시는 우리 김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네네. 자, 이렇게 수료식이 끝났는데 어떤 소감이 있으십니까? 매우 행복하고 앞으로 저희가 홍천에 와서 네.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예. 그리고 포부를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사는데 일조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럼 우리 김 선생님도 홍천에 정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정착을 할 겁니다. 내년에 집을 지어서 정착할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기에는 뭐 여기 분들이 다 저한테는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1년 교육을 받아보시니까 네네.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건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1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을 함께 하고 얻었다는 것으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작물을 농사를 직접 실습을 해본다는 게 사실 1년 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농사를 접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가졌으나 한편으로는 예. 그 가진 것만큼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그 다음에 겸허하게 농사에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건에 대한 어떤 실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게 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있지만 현실감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홍천군에서는 많은 도시민을 지원하고 도와주시겠다고는 하나 저희가 8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느꼈을 때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많지는 않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 노력하고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보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결국은 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손현숙 여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주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렇습니까? 네. 그럼 손현숙 여사는 같은 동년대 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JBS 방송에서 음식 요리 방송으로 이미 유명한 그 유명세가 있으신데 그러신 분인지 몰랐어요. 예예. 예. 근데 그분이 같은 동료로 이렇게 1년을 생활해 보시니까 네. 그분이 해오신 것이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한테 네.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하.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부러웠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롤모델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뭐 세월의 무상함이랄까요? 벌써 1년이 또 교육받느라고 또 후딱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귀농의 뜻을 둔 것은 이제 제가 2014년 환갑을 맞이해서 이제 한번 인생 설계를 어떻게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던 중에 뭐 교육 그동안에 교육은 몇 차례 받았었어요. 귀농 교육을. 근데 여기 실제로 여기 와서 그 시섬 농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평 정도를 직접 뭐 씨앗도 뿌려보고 묘목도 심어보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큰 과정을 보고서 느꼈던 게 가장 큰 뭐 도움이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이 교육이 1년 과정이지만 봄부터 시작해서 네, 가을 갈무리까지 네. 했거든요. 네. 이 과정을 쭉 경험해 보시고 네. 뭔가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자기가 농사질 땅 그 필드에 나가서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서 뭐 비료라든지 그 토양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토양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저기 그냥 단순히 심고 거두는 것만으로는 농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선님 말씀 이해한다면 네. 작물을 네. 이 경작한다는 것보다 네. 작물을 키운다는 네. 것보다 사실은 네. 토양에 대한 예. 이 과학적 예. 지식이 예. 더 필요하다 예. 그런 걸 좀 예. 느꼈다. 예, 그것도 물론 뭐 여기 그 이런 교육 과정 중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만은 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서 뭐 그 주변에서 그 관행적으로 하는 농법대로 한다면은 아마 그 그렇게 예 그런 큰 그 보람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어떤 토양 미생물 그 유익한 미생물이라든지 어떤 그 해충 관리 또 그 토양 관리 그런 쪽에서 조금 지식을 얻었던 것이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단순히 네. 작물을 예. 재배하는 게 아니라 예. 토양을 이해하고 예. 또 토양과 예.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숙지하는 예. 게 진정 중요하다 예. 그런 느낌을 예. 받으셨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우리 전 선생님은 이걸 수료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직접 혼자서 농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한번 찾아보려고 했지. 아직까지는 제가 홍천 땅에서는 땅을 못 찾았는데요. 예, 제가 내년에는 꼭 땅을 찾아서 한번 제가 여기서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한번 그 검사도 한번 해보고요. 아하. 과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필드를 이 홍천에서 한번 털을 내리고 네. 진행을 해보시겠다는 예, 말씀이시거든요. 내년 봄에 한번 제가 또 찾을 겁니다. 아, 예. 근데 아쉽게도 예. 홍천이 강원도 지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막상 정착을 하려면은 이 땅값 때문에 부담이 돼서 선뜻 내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가 예,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촌 일단 귀촌을 해서 이제 조금씩 지평을 좀 넓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200평이나 300평짜리 땅을 얻는다는 건 또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1,000평 뭐 15,000평 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뭐 홍천이 아니더라도 저기 그 충청도나 예 그쪽으로 한번 눈을 돌 그쪽은 좀 땅값이 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반값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교육생 중에도 그 충청도로 가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예. 여기서 교육을 받고 홍천에 정착을 예.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예 얼마든지 뭐 가능합니다. 예. 결국은 땅값이 저렴한 데다 예, 정착지를 만들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자본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기 수료생 중에 우리 전재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수료생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 우리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기영 선생님이라고. 우리 서기영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게 됐습니까? 글쎄요.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건 거짓말 같아요. 아닌데. 아니, 추천을 하시길래. 아, 그래요? 아, 예. 추천하신 분한테 제가 잘 믿나 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1년 교육을 받아보시니까 예. 뭐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아쉬움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아쉬움이 있으세요?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기 홍천이잖아요. 예. 홍천에서 교육을 받고 홍천의 자리를 못 잡았어요. 타지에 좀 자리를 잡았어요. 혹시 그게 예. 이 땅값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 영향도 많고요. 예. 결정적으로는 좋은 땅을 하나 봐가지고 딱 하려고 거의 계약까지 갔었는데 잔금 계약 사인하기 전에 잘 안 됐어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막바지니까 더 이상 구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다른 데 반한 데가 있어서 그쪽은 또 잘 풀렸고 이쪽은 안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이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은 받았지만 홍천에 정착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타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신다. 예. 혹시 그 지역을 밝히실 수가 있나요? 네, 괴산입니다. 아 충청도 괴산이요? 예. 허허 괴산 혹시 괴산이 뭐 고향이나 연고지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고놈의 그 문경이라고 있습니다. 경북. 예. 거기가 고향입니다. 아. 거기 고향인데 그래서 간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제천, 단양, 괴산 이쪽을 사실은 많이 보고 있었어요. 아하. 관심 두고 있었는데 여기 왔길래 기왕이면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아하. 인연이 또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연이. 그러면 우리 서 선생님은 네. 이 귀농교육센터에서 진행한 1년 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이 나름대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돼요. 어허.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사실은 농사는 다른 분보다 조금 알았는데 예. 덤으로 알았잖아요. 항상 내가 주가 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적지만은 그래도 주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생기고 하나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과 이 교육 과정 전반적인 것이 우리 서 선생님한테는 도움이 됐다. 네, 저한테 이런 말씀이네요. 예. 다른 분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틀리니까. 아, 그리고 여기가 체류형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숙식을 하는데 혹시 체류형에서 숙식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거나 그런 건 없으셨던가요? 아,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아. 저는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농사도 농사지만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그걸 좀 연습하는 기회도 가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요리도 못하는데 해봤고 혼자 사는 것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 없고 좋았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리조트 수준이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시설이 상당히 깔끔하고 아주 편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괴산에 정착하시면 첫 번째로 농사질 작목을 혹시 결정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현재는 그 동네가 특산품이 고추, 배추, 고추. 옥수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 한 기본적으로는 고추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아, 고추. 노지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입니까? 노지로. 노지로. 고추 농사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예. 요즘 아주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가지고 진짜로 내가 할 수 있겠나 한번 해보려고요. 고추부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료생 중에 많은 분들이 지목하신 우리 서기영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몸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리를 뜨진 못하고 예? 누가 지목을 했어요? 아유 다른 분들이 안 돼? 아 우리 선생님이 지목하셨어요? 아 선생님은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민영욱입니다. 민영욱 선생님. 예, 예. 아 선생님은 이렇게 수료를 오늘 하고 보니까 예. 지나온 1년이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냥 뭐 어영부영 재밌게 좋은 사람들하고 지냈습니다. 아 좋은 사람들하고. 예예.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린 게 더 인상적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 교육도 많이. 잘 받았고요. 아... 정말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헤어진다는 예. 가까이 다 정착을 하면 좋겠는데 나름 또 멀리 가시는 분도 있고 아... 다시 본가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정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가까이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그런 게 참 아쉽다. 그럼 우리 민 선생님은 여기 홍천에 정착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는 정착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땅을 매입하셨나요? 예, 저는 예, 돼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 홍천 군민이시네요. 그렇죠. 예. 어허. 그러면 그렇게 정착하시는데 이 귀농교육센터의 교육이나 아니면은 행정적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으신 건가요? 어떠십니까? 아, 굉장히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아.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더 나은 교육하고 그런 좋은 진로 또 나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홍천 귀농교육센터 자 1년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자리들을 못 두고 계시는데 참 나름대로 아쉬움들은 있으실 것 같고 이제 내일부터 각자 당신들이 계획한 길로 또 호련히 떠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 홍천에 정착하시는 분도 있고요. 타 지역으로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천 귀농교육센터 제2기 수료식 과정을 마칩니다.